안녕하세요. 송영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까칠한 자녀와의 갈등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공비잘이라는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판공비잘, 이 말은 뭐냐? 판단을 해줘야 할 것인가, 공감을 해줘야 할 것인가, 그 비율을 잘 살펴주셔라 하는 뜻인데요. 제가 아이들 다루면서, 아이들 대하면서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그럴 때는 판단해주지 마시고 공감을 해주셔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딸의 실제 상황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학교에 갔다 오면서 책가방을 툭 던지더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담탱이 제일 싫어!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어떤 학부모님은 대뜸 선생님한테 담탱이 뭐야? 하며 짜증부터 내시는 부모님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부터 해주셔라. 자, 지금 애가 담탱이 제일 싫어했을 때 얘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화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공감이 동의는 아니에요. 공감을 어떻게 해주시냐? 아이 얼굴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이고, 우리 딸이 담임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실습해 보실까요? 자, 얼굴을 이렇게 제 얼굴을 잘 보시면서 그대로, 그래서 이걸 미러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에고, 우리 딸이 담임쌤 때문에 엄청 짜증났구나. 그렇게 해주시면 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 말 속에서 참 아름다운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쏙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학교 갔다 시험 보는 날인데 엄마 오늘 나 사회 90점 맞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과목 시험 보는 날은 없죠. 그날 수학도 봤단 말이야. 그런데 0점 엄마는 뭐라 그러냐. 바로 그 대목에서 근데 수학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센스 있는 엄마 또 센스 없는 엄마죠. 그런데 그럼 뭐 맨날 공감만 해주면 애가 담탱이라고 그럴 때 그런 훈계는 언제 하냐? 그럼 제가 이제 야단 제대로 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야단 치실 때 야! 이러시면 안 돼요. 부모님께서 야! 그러면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갈등이 있을 때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요 세 마디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막 화도 나시고 그렇겠죠? 이럴 때 어떻게 아이를 야단치시겠어요? 거기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여기서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니 어머님 마음이 어떠세요? 걱정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몹시 걱정이 되네. 왜 걱정이 되세요? 혹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시잖아요. 또 아이의 무례한 말투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나시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아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는 대신 네가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좋지 않아. 왜냐하면 난 엄마가 왠지 어른으로서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 슬프구나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 엄마한테 버릇없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라고 지적을 하는 것보다 감정의 울림이 더 강합니다. 평소 어른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 아이들도 이를 따라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이 까칠하게 행동할 때 그런 사실을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것. 사실은 담담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한 좀 건조하게 사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소리 질러서 야단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야단치는 법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찬하는 법 배우셨고 이번 시간에 공감하는 법, 야단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까칠한 행동을 다루는 비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호였습니다.